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학문형 ICT 융합 연구 방법론에 관한 연구, 디지털 지도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앞에 했던 발표, 저희 세션 자체가 디지털 휴매니티스라는 세션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내용도, 비슷하게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문 분야에서의 ICT 융합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고, 제가 아까 이제 질의응답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디지털 활용은 사실은 이제 필수라기보다 일종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일상생활이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분야라든지 그게 이제 학문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에서도 이전에 학술 연구를 하는 방법이 뭐 일종의 포털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학술대 같은 또는 도서관 같은 아니면 서점 같은 뭐 이런 것들이 학술 연구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정보 기술을 학술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요구나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이런 것 자체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현재 또는 미래에는 학술 연구 방법의 메커니즘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학문형 ICT 융합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 학술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위한 이런 융합 연구는 이름을 그렇게 타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학문형 ICT 융합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래서 학문형 ICT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학문형 ICT 융합, 그러니까 학술 연구를 위해서 정보 기술을 접목시키고 활용하는 또 디지털을 접목시키고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수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그러한 현재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학문형 ICT 융합 연구의 문제점이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발표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학문형 ICT 융합 연구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한계나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싶고, 그와 관련된 사료 연구도 수행을 했던 것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문형 ICT,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지중해 지역원에서 지역학을 하고 인문학도 포함되는 지역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학에서 이제 제일 필요한 또 콘텐츠나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자체가 지리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 지역학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말 그대로 지역학이다 보니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도 말고도 사실은 학문형 ICT 융합이라고 해서 요즘에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도구들 중에 지도에 디지털 맵이라는 그런 정보 기술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 포커스가 나중에 이제 응용이 될 때는 R이나 R 같은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 또는 파이썬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에 적용을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맵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도는 사실 지역 연구 분야에는 어느 정도 특화된 정보 기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 말고도 뭐 이전부터 많이 했었던 진행되었었던 전자문화 지도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도를 활용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지도 화면이 보이시는지요? 자, 이 지도 화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제외를 하고 지도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만 잠깐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지도 위에 이렇게 그 표시들이 공으로 표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전 세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사한 지중해 지역 연구기관입니다. 지중해 지역 연구소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할때 화면이 안 보여.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화면을 켜다 보니 이 지도는 그전 세계 지중해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입니다. 이 연구소들을 저희가 처음에 리스트화할 때는 포탈에서 또는 뭐 문헌에서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연구소가 있더라, 또그 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하더라, 또 전화번호는 뭐더라, 웹사이트는 뭐더라 이런 것들을 목록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목록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도 위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도 위에 표시를 해봤는데 이런 양태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조금 확대를 해보니 사실 문헌을 접수할 때는 문헌으로 리스트화할 때는 크게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정보가 대부분 지금 그 해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전체만 이런 그 지역들이 있는데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에 있는 점보다는 해안가나 섬이나 이런 부분들의 점이 대부분 찍혀 있고 여기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중해 지역 온도 부산에 있는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몰라도 또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지중해 지역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우연이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안가에 몰려 있나? 저희가 지중해 모든 기관들을 다 파악을 해본 건 아니지만 더 파악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보니 우리가 리스트화에서는 절대는 아니지만 좀 인지하기 어려웠던 그런 정보들을 지도 위에 나타내 보니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고 이런 의도치 않았던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가설이나 아니면 연구에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도를 활용하는 이유고 또 시각화 어떤 정보들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른 화면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학에서 디지털 지도의 필요성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은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이고 어쨌든 지도 위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표현을 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또 지도 자체가 지리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학에는 좀더 특화된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도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이어를 겹쳐서 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인트나 뭐 선이나 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겹쳐서 본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월드 메디터리니언 인스티튜트에서 세계 지중해 연구 기관만 볼 수 있지만 또 이 기관과 함께 나는 다른 또 주제도 보고 싶다 하면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베리아 반도 이슬람 확장이라는 그리고 각각의 이런 객체들에 대한 내용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경로를 선택했을 때 지금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지만 경로도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또 십자군 같은 이런 정보들도 겹쳐서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에서는 몰랐던 내용들을 여러 개의 레이어를 겹쳐보니 또 뭔가 새로운 패턴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많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서 바로 뭐 관련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링크나 뭐 이런 주제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디지털 지도를 잘만 활용하면 아마도 연구 방법으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문형 ICT 융합 연구는 아까 이제 우리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김바로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요. 대부분 인문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면 인문학에 관련된 모든 이런 기반 정보나 지식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공유하고 환원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인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인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문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인문 정보나 지식을 가진 그 분이 그 존재가 직접 디지털화시키고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인문학자들에게 또는 IT 비전공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본인이 보유한 디지털 지식이나 정보들을 직접 가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예를 들면 R이라는 분석 도구 또는 파이썬이라는 분석 도구 또는 뭐 그와 관련된 기타 다양한 정보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들을 인문학자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인 이유는 그런 지식들 보유하고 있는 지식들을 제2자나 제3자를 통해서 정보기술로 디지털화 시키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제2자, 제3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나 지식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종 출력될 결과물들이 콘텐츠 제공자, 그러니까 그 인문학자나 인문지식을 보유한 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인데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의 인문학자들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나 디지털 원주민 같은 그런 세대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연구자나 교수님들보다는 디지털 활용에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소프트웨어 활용 같은 것들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보고 그런 분들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 교육을 받았다기보다 저도 들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인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IT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인문학자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사실은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뭔가 효율성이 있거나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형태의 연구나 방법, 연구 방법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뭐 정량적인 데이터의 빅데이터의 정량적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가진 지식들을 아주 멋지게 시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보 기술을 알려드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겪어봤고 또 공동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해결 방법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문학 하시는 분들에게 코딩 교육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은 협업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문형 ICT 융합연구 수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문학자와 IT 전문가 간의 협업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 선정, 도구 숙지, 주제 선정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자가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컨텐츠의 종류나 데이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에 목록화된 단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로우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식이나 정보가 문명이나 문화나 교류와 같은 조금 다소 추상적인 주제일 수도 있, 그 지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기술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보여주셨던 인공지능 같은 또 LOD 같은 온톨로지 같은 기술들도 있고요. 또 R이나 파이썬 같은 분석 기술도 있고요. 또는 디지털 맵 같은 그런 기술도 있고 다양한 기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식의 종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정보 기술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 그러니까 인문학자와 정보화 실현자, ICT 연구자가 함께 도구 선정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회의를 통해서, 그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도구 숙지 단계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케이스가 지금 디지털 맵이니 디지털 맵이라는 그런 도구가 선정이 됐으면 그 도구를 누가 숙지를 하느냐, 콘텐츠 제공자가 100%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 또는 주요 기능들을 이해하는 게 이 성패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구 숙지 단계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드나 아니면 뭐 이런 언어 같은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간단한 개념 자체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진 지식을 본인이 가진 데이터, 그러니까 콘텐츠 제공자가 가진 데이터나 지식을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할지를 그때 이제 콘텐츠 제공자의 관점에서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IR에서 CP, 그러니까 그 정보화 실현자가 또는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기술자가 콘텐츠 제공자, 그러니까 인문학자에게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주제가 뭐 문명, 뭐 우리 저희 공동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지중해 문명 교류의 르네상스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주제도 많이 있겠죠. 아까 하셨던 그 직원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디지털 맵이랑은 다르지만 큰 절차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설계 단계입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한 세부 콘텐츠 설계인데 콘텐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그 콘텐츠 제공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지식을 표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세부 콘텐츠가 설계가 될 거고요. 어떤 주제들을 디지털화 할 건지에 대한 세부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UI 설계 단계는 조금 정보 기술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디지털 맵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UI 설계 단계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이 역시 가능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단계 때문입니다. 도구 숙지 단계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수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 마지막 이제 모든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실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단계는 당연히 이제 ICT 전문가가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양쪽에서 다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입니다. 사례 연구입니다. 레이어 설계 단계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요 콘텐츠 설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디지털 맵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에 대한 콘텐츠 설계를 저희 인문 역사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직접 설계를 해주셨어요. 저희 지도에는 10개 정도의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좀 잘려 보이네요. 10개 정도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모든 콘텐츠 설계는 인문학자가 하셨습니다. 저희 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문명교류의 르네상스라는 그런 주제였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지도 위에 하나의 레이어씩 이렇게 10개 레이어 정도로 만들었고요. 구현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아직 다양한 콘텐츠가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중세 문명교류의 십자군이 아마도 르네상스에 관련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고요. 큰 개념은 저도 사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정부와 실현자가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지중해의 경제 교류 관련된 내용이 르네상스에 필요하다고 보셨고 중세 지중해 문명교류의 지적 흐름, 네, 비잔틴 제국의 몰락, 지리상의 발견, 네,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 다음 또 인쇄술과 종이, 또 중세 유럽 기독교 문명권의 대학들, 또 중세 이슬람 학문 연구기관 등등 해서 10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UI 설계 단계인데 UI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UI 설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화면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식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뭐 논문에는 나와 있지만 뭐 포토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또 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 그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이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직접 그리거나 손 스케치를 하는 방법도 사실 UI 설계 그 단계에 들어갑니다.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뭐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특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스케치하는 것도 UI 설계 방법이 되고 그게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그런 방법론에 들어가 있으니 저희는 이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좀 이렇게 날려 보이지만 네 이걸 인문학 하시는 우리 역사 공부하시는 교수님께서 다 그려주셨어요. 지도를 출력을 해서 이 정보는 그분만 갖고 있는 거죠. 뭐 포탈에도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본인이 설계를 해주신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도 다 뭐냐면 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 숙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랑 협의도 했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 레이어가 10장 정도 나왔고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이고 그리고 관련된 콘텐츠들도 계속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UI 설계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 혹시 논문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테이블 3이 있습니다. 테이블 3과 같은 프레임에 양식에다가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식과 이 UI 설계,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레이어 설계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실현을 하는 거죠. 실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레이어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레이어 설계에서 했었던 그 내용들이 쭉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몇 가지 추가된 것도 있지만요. 그중에 몇 개의 그 레이어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콘텐츠가 좀안 들어간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중세 문명교리 십자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추가가 될 거지만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B 십자군 아직 안 들어갔네요. 중세지중해 경제교류 계속해서 지금 콘텐츠가 추가가 될 예정인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대 판도,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이 빨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또 경로 뭐 하나 더 있네요. 베네치아에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네, 이슬람 쪽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또뭐 이런 내용이 있다. 중세교류의 지적 흐름을 해제를, 중세 지중해 경제교류를 해제를 하고 지적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UI 설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도 다 옮겼습니다. 큰 영역은 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굵은 선 같은 경우는 네, 아바스 왕조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지역은 네, 이베리아 번역 전통의 성립, 그리스 페르시아 헬레니즘 전통이 들어가 있고요. 또뭐 판찬 타트라. 그래서 지금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 되는 과정이고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경로를 선택을 하면 뭐 이런 내용, 1492면 그라나다 함락으로 무슬림이 이렇게 해서 시칠리아 북아프리카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 안달루시아 지역, 이슬람이 지배했던 안달루시아 지역을 선택을 해보니 이때 또 이런 지적 흐름들이 있었다. 이베리아 번역 활동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또 톨레도에서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코르도바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또 다른 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못 보고 지금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레이어들을 살펴보면 네, 중세 지중해 문명들의 지적 흐름 두 번째 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잔틴 제국의 몰락 뭐 관련된 내용 볼수 있고요. 또 지리상의 발견, 네. 지리상의 발견 뭐 항해 이동 경로라든지 탈지중해 대항해 이동 또 리콘퀘스타 이후에 뭐 기독교 세계 등등 해서 지금 레이어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설계된 레이어들이 쭉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지도의 장점이 레이어를 겹쳐 볼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중세 기독교 문명권의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이슬람 학문 연구기관을 한번 겹쳐서 보겠습니다. 겹쳐서 봤더니 이런 것들을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인쇄술과 종이. 인쇄술과 종이는 이렇게 경로가 지나가는데, 중세 지중해 교류의 지적 흐름을 보면 또는 두 번째 걸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르칸트, 그다음에 여기 바그다드,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지금 지적 교류가 겹쳐서 보이는 거. 이건 저희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이 콘텐츠 제공하시는 분이 처음에 의도한 부분이 아닙니다. 의도한 부분이 아닌데 여러 개를 겹쳐서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세 개를 겹칠 수도 있고, 네 개를 겹칠 수도 있고,
또 1번과 3번을 겹칠 수도 있고 4번과 5번을 겹칠 수도 있고 수십 개의 이런 경우의 수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다 겹쳐 볼게요. 모든 레이어들을 다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레이어들을 다 활성화시켰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화살표들이 다 여기 이탈리아 지역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모든 어떤 경로나 흐름들이 결국에는 모든 레이어를 겹쳐봤을 때 이탈리아 쪽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명 교류와 관련해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발생된 그런 것들을 이런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다시 이쪽 르네상스 쪽으로 뭔가 계속 이동이 되고 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지도를 활용했을 때 뭔가 또 아까 우리 세계 지중해 연구기관 봤을 때처럼 그냥 봤을 때는 몰랐던 것을 지도 위에서 뭔가 또 여러 개의 지도를 겹쳐서 봤을 때는 이런 또 네, 현상을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학문 분야에서 ICT 융합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은 아니지만 뭔가 그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했고요. 이게 분명 뭐 당연히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인문학 하는 사람들과 또 기술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학문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과도기인 것 시작 과도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시작 단계에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수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고요. 향후에는 이제 지금은 디지털 기반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보면 사실은 우리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이런 디지털 인문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인문학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던 김바로 교수님 같은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분들은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해결 방법이 어렵다면 이런 협업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었고 그런 절차를 좀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기술들도 적용을 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아빠스 왕조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공동 연구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빠시아 왕조의 계보도입니다. 계보도가 인터넷에 그림으로 하나 있길래 또 공동 연구원 분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걸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고 같이 해보자고 하셨고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하룬 알 라시드라는 이런 사람과 어떤 사람이 관계 있는지를 그냥 마우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네, 바로 볼 수가 있고 뭐 링크를 걸어서 또 확인을 하거나 또뭐 이렇게 옮기거나 뭐 이런 것들은 큰 기능은 아니지만 또 하루는 알 라시드가 천일 야화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또뭐 리스트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전체를 저는 인문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하고 또 이런 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이런 그 표준화된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